네, 안녕하십니까. 꿀닷컴 편집장 알팀입니다. 아, 방금 전에 토트넘의 린치 원정 경기가 끝났는데요. 유로파 리그 조별 예선 5차전 경기였고요. 토트넘은 좀 리드를 경기 막판까지 좀 끌고 갔지만 결국에는 3대3 무승부로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하지만 이제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 32강 행을 확정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원정길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2대1로 도망가는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팀 승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토트넘이 3대3 무승부를 거두는 바람에 약간은 좀 빛이 바랜 모습이었고요. 일단 경기를 조금 리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초반부터 린치가 상당히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토트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요. 토트넘은 이제 그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빌드업조차도 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뭐 중반까지는 조금 린치가 좀더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 역시나 선제골도 린치의 몫이었죠. 전반 41분에 약간 역습 상황에서 린치가 또 멋진 또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는 1대0 앞서가게 됐고요. 하지만 이제 전반 막판에 추가 시간에 이제 은돈벨레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베일이 깔끔하게 성공을 하면서 다행히도 1대1 무승부로 전반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후반은 이제 후반 시작하자마자 다시 또 린츠의 그런 또뭐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하지만 이제 린츠가 이제 중원에서 뭐 키핑 실수를 한 틈을 노려서 은돈벨레가 볼을 뺏었고, 이게 바로 전방으로 쇄도하던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2대1로 역전하는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경기가 좀잘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뭐 중반이 지나면서 무리뉴 감독은 이제 선수 교체를 대거 시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후반 이제 중반 이후에는 손흥민 선수와 가리스 베일 선수를 이제 동시에 교체하는, 약간 수비적으로 경기를 끝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악수가 됐습니다. 결국에 이제 2대2 무승부 그 동점골을 허용을 했고, 뭐 하지만 또 바로 곧 이어진 공격에서 또 베르바인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이를 델레 알리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3대1로 경기가 또 끝나나 싶었지만, 또 추가 시간에, 후반 추가 시간에 또 토트넘이 또 중거리 슈팅으로 실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대3 결과적으로 이제 무승부로 경기는 끝났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사실 전반 내내 이제 최전방에 원톱으로 나와서 굉장히 고립됐습니다. 뭐 토트넘 선수들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드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뭐 그냥 길게 전방으로 때려준 볼을 공중볼 싸움하는 그런 모습밖에 보여주질 못했는데, 하지만 뭐 이게 바로 에이스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뭐 손흥민이 했다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릴 정도로 단한 번의 찬스를 바로 득점으로 연결하는 킬러의 모습,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줬고요. 은돈벨레 선수의 패스가 워낙에 좋았고, 그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 돌파 후에 깔끔하게 오른발로 구석을 가르는, 골문 구석을 가르는 득점으로 팀에게 역전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또 토트넘으로서는 이런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약간의 불안 요소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뭐 손흥민 선수와 가레스 베일 선수가 나간 이후에 굉장히 또 경기가 요동치면서 그런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바로 뭐 손흥민이 나갔다고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준건 아니겠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해리케인이 없는 또 요리스 선수가 뭐 이제 유로파리그는 조아트 선수 위주로 가니까 골키퍼도 요리스 선수도 없었고, 그리고 해리케인 선수도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팀의 주축이 됐던 이런 두 선수들과, 그리고 또 팀의 주축이자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와, 뭐 그리고 또 많은 경험으로 또 팀을 이끌고 있는 가레스 베일 선수가 나가자마자 이런 또 불안 요소가 생겼다는 거는 토트넘으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토트넘은 이렇게 린치 원정을 마치게 됐고요. 이제 바로 런던으로 돌아가 이제 한국 시간이죠.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에 잡혀 있는 또 아스널과의 라이벌전 북런던 더비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손흥민 선수는 거의 뭐 거의 풀타임을 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북런던 더비가 워낙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겠지만, 또 어떻게 또 체력 회복과 이런 컨디션 조절을 잘 해서 얼마나 잘 하느냐가 또 북런던 더비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